네, 글로벌 라이브 2교시에 저희가 모신 손님은 포컴 에셋 투자 자문의 장홍래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3프로 TV에서는 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네. 중국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꼭 한번 나와서 좀 지혜를 나눠주십사 네. 모셨는데 중국에서 한 10년간 글로벌 회계법인에서 임원으로 일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거기는 가게 되셨는지부터 좀. 네. 2003년에 처음으로 중국에 그 심천에 한번 가져오고 예. 여행을 갔다가 중국에 이제 그 발전 가능성을 보고 예. 그때부터 중국에 출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럼 한국에서 회계법인에 근무하다가 한국의 회계법인 예. 공인회계사세요? 예. 예. 근무하다가 그 중국으로 넘어간 거는 2006년에 넘어가서 근무를 제가 자원해서 가서 근무를 하게 됐고 중국에서 회계사 예. 생활을 하신 거네요. 예. 우리나라 회계사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그 클라이언트사들 회계 감사도 하고 예. 기업도 들여다보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저는 이제 중국에 처음에 가서는 예. 그 주로 업무한 거는 텍스 쪽을 했습니다. 텍스, 네, 세무 쪽을 했고 예. 이제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다 중국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네, 네. 주로 서포트는 하는 했었고 예. 근데 이제 파트너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감사에 관여도 하고 이제 감독자 역할을 하니까 네. 뭐 듀 디리전스 M&A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것도 감독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국 투자에 관심이 있게 됐죠. 아, 네.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중국 투자를 처음 한 거는 2003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2003년에 심천에 네. 놀러 가셨을 때요. 예. 예. 갔다 와서 바로 상해 가서 그 중국 비주를 투자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야. 한국 증권사에서 거래해 주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직접 건너가서 제가 출장 갔을 때 계좌 네. 터서 그 거래를 했었죠. 굉장히 실제로 생각하시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빠르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갖고 있던 기업이 16년째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회사를 3개를 샀는데 네. 2003년도에 3개 샀는데 와. 한 기업은 망했고 2년 전에 상해 가서 그 거타이 증권이라고 이제 그 유명한 중국의 증권사에 가서 개설했는데 예. 한 회사는 망했고 한 회사는 2년 전에 봤을 때 200%, 한 회사는 네. 1350%. 와. 근데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500씩 3개를 했었기 때문에 아주 예. 큰 금액은 아니고 근데 지금 횟수로 따지면 17년째 갖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중국에 이제 회계보험에 근무할 때 회사에서 그 펀드를 든 게 있어요. 그 펀드는 10년 넘게 지금 갖고 있죠. 회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익이 안 났어요. 중요한 건 중국 펀드는 네. 중국 펀드는 이익이 안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길게 나눠야 돼서 마이크를 조금만 예.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예, 예.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조금만라도 1350% 난 종목은 뭡니까? 여기 그 상해 미쓰비시 전기라고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만드는 업체입니다. 미쓰비시. 예, 상해 전기라고 예. 그 중국 내에서 그 엘리베이터 만드는 업체. 중국의 예. 중국 현지 엘리베이터 예, 생산 합작회사입니다. 예, 중국에서 하고. 중국에서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주식을 잘 모르고 네네. 그냥 그 증권사 투자 추천하는 대로 그냥 한 기업입니다. 그 최근에도 잘 올랐습니까? 2년째를 까보고 안 봤습니다. 사놓고 안 보세요? 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공부를 해서 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실력으로 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진짜 자문사하고 네. 4년 전에 이제 공동 창업해서 하는 회사들은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그 회사들은 제가 뭐 그 모르고 했었던 회사기 때문에 그냥 안 보실 거면 저희 주십시오. 3%가 잘 한번 네. 굴려보겠습니다. 네. 회계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다시 네. 투자업계로 나오신 건 최근의 일입니까? 5년 전에 2015년에 나왔습니다. 2015년에 이제 투자는 계속 조금씩 개인적으로 이제 파트너들은 못하긴 하지만 허용하는 네.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다가 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 이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예. 교류하다가 그분 선생님이 한번 투자업계에 나와서 중국 특히 이제 중국 쪽은 잘 아니까 네. 현지 사정을 잘 아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도
투자가 또 재밌었고. 어, 중국에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투자 자문사를 하실 겁니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현재는 이제 한국에서 투자 자문사 한국에서 인가 예. 최근에 받아서 하고 있고 2015년에 여기 한국에 와서 네 명이 창업해서 이제 정험 에셋이란 네. 회사를 창업했었어요. 그때 당시 해서 이제 주로 투자한 기업들이 다 중국 기업이었죠. 그래서 수익률은 좋았습니다. 5억으로 창업을 해서 올해 3월 기준으로 200 몇십억이 넘어갔으니까 수익률은 증자도 하고 투자 수익률은 연 평균으로 한 20몇 프로씩 꽤 나왔었습니다. 네. 네. 중국 투자를 꽤 오래 해오신 네, 한국에서는. 네. 오늘은 그럼 저희가 저희는 이제 오신 와주신 분들 네. 지식을 빼다가 널리 뿌려주는 일을 하는 네. 그래서 오늘도 야, 어떤 걸 또 제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그러면 네. 중국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회계도 못 믿겠다 솔직히. 네. 뭘 보고 투자하냐. 회계가 네. 불투명한데 네. 그리고 거기는 그냥 저렇게 하다가 공산당이 봐주면 올라가는 거고 공산당이 그러다가 마음 돌리면 또 아래로 무너지는 거고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신데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습니다.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제 중국 친구들이 그 회계법인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중국 친구들 많이 중국인 친구들이요. 예. 그런 친구들을 처음에 제가 중국 투자를 하고 투자 자문사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말렸어요. 회계 친구 감사하는 중국인 친구들이. 예, 중국인들인데 예, 그렇죠? 중국인, 예. 크게 예. 숫자 기업들의 장부를 보잖아요. 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저를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한 건데 실질적으로 위험한 건 맞습니다. 상대니까 투자는 어차피 상대적인 거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 국가별로 제가 그 이익의 질이나 자산의 네. 질을 보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적인 투자자들이 항상 보는 게 ROE잖아요. 네. ROE면 북밸류분의 어닝이잖아요. 네. 그러면 북밸류의 진실성하고 어닝의 진실성을 체크하는 몇 가지 정량적 요소가 있거든요. 네. 네. 대표적인 그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익하고 현금이 매치를 하는지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학계나 니저스 결과에 하면은 투자자의 수익률하고 100%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익의 질이 좋으면은 네. 투자 수익률도 장기적으로 좋게 주고 이게 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현금 영업 현금 흐름이고 예. 분자가 단기 순이익입니다. 네. 예. 뭐 대체로 유사하죠. 예. 그게 예. 동의는 안 하지만 예.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으면 1.5에서 2 사이에서 꾸준히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익 대비 영업 현금 흐름이 1.5배에서 2배가 되는 겁니다. 애플 같으면 1.5 정도. 네. 에르베스 같은 경우 1.2 이런 식으로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1.3 이렇게 꾸준히 예, 유지가 돼요. 예.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그런 게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시바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분식한 기업들이나 옛날 망했던 엘론이나 월드컴이나 한국의 이런 네. 그 분식 도산하는 기업들은 그게 매칭이 안 됩니다. 장부상 이익은 낼 수 있는데 예. 없는 현금을 들어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장기적으로 계속. 예. 예. 사실 마사지를 하면은 사실 현금 흐름도 마사지 가능하긴 해요. 예.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은 영업 현금으로 이익이 매칭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필터링 기준으로 돌리기만 해도 한 90% 정도는 걸러집니다. 예. 그래서 그걸 관점에서 보면은 이익의 신뢰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이익의 신뢰성이나 네. 기업의 안정성이나 주주이익을 생각하는 이런 것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한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일본도 생각보다 한국보다 그 이익의 질이 안 좋습니다. 그 말은 분식의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분식이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첫째는 분식의 가능성이 있든지 관리가 네. 안 되든지. 예를 들면은 그 투자자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차 보고서를 보거든요. 애널 리포트를 보는데 애널 리포트에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웬만한 그 멀티내셔널 기업들은 이익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익이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 1년이 2년 사이에 매칭이 다 되게끔 관리를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기업들은 이제 필터링 4천 개 정도면 상장이 되는데 필터링 해보면 90% 이상이 그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분식 가능성이나 관리가 안 되는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 아니 기업이 없죠. 돈 버는 머신인데 예. 그게 관리 안 되거나 예. 아니면 가짜이거나 둘 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둘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필터링을 돌려보면은 네. 그 관리가 안 되는 경우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또 반대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품 이런 1위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에르메스나 뭐 이런 글로벌 명품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관리가 됩니다. 이거에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관리의 삼성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관리가 되죠. 그러면 중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하죠?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회사 포트폴리오가 70%가 중국 기업이고 미국 기업이 30%인데 네.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소수의 한정에서 하라고 하죠. 예를 들면 믿을 수 있고 검증된 기업, 그러니까 5년, 10년 단위로 검증이 되고 본인이 잘 아는 기업에 한정해서 하라고 하죠. 예를 들면 지수 투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ETF 추종, 지수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90%가 썩은 과일인데 예. 10% 중에 골라서 투자하는 건 괜찮으나 예. 전부 다 이 안에서 이제 고르는 ETF는 안 되죠. 왜냐하면 ETF가 알겠습니다. 그 전체 모집단의 평균값이 좋아야 우상향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 특히 중국이 10년을 보시면은 이 그 지수를 보면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면 3000에서 변동성만 높으지 네. 상관이 한국 2000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중국은 3000에서 변동성만 20, 30% 크지 예.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펀드 갖고 계신 거 계속 본전이라고? 네, 저거 제 개인적으로 중국에 들었던 회사에서 들어준 펀드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뭐 잘하는 뭐 다 신문에 나오는 인사이트 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업형 생각하면 지금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어떤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만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10%만.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첫 번째로 공부를 좀 하시긴 하죠. 알려주세요. 네. 대표님. 예를 들면은 뭐 알려주 제가 뭐 알려드린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은 네. 텐센트 같은 기업 같은 경우 이 기질이 예. 그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이익 단기 순이익하고 영업 현금은 다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년 공개되는데 네, 분기별로도 공개되고 그걸 분모해놓고 분자해놓고 네. 해서 그 비율이 늘 일정한지 네, 보면 일정한 유지는 하나만 본만 봐도 90% 이상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도 그렇게 걸러시면은 텐센트는 괜찮아요. 그럼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알리바바도 그렇고 중국 평안보험도 그렇고 네. 흥서제약이나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투자한 중국 주식이 텐센트, 알리바바, 중국 평안보험, 항서제약, 예. 예. 마오타이, 우량의 이런 기업이 최근에 이제 SMIC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기업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없고 SMIC는 예. 이제 막 상장이 된 게 루이신 커피는 어땠습니까? 루이신 같은 경우도 그게 이상했어요? 예. 그런 건 딱 보시면은 예. 그 분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시거든요. 현금 네. 흐름을 안 보거든요. 특히 이익하고 현금 흐름을 매칭해서 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언론에서 발표할 네. 때도 그런 걸 같이 발표해 줘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주당 순이익 얼마 이러고 끝내니까 현금 그렇죠. 흐름표를 작성한 지가 한국에서도 채 20년이 안 됩니다. 투자에서 처음으로 그 현금 흐름표를 응용하신 분이 네. 워런 버핏이에요. 1986년에 주주익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네. 투자에서 현금흐름을 봐야 된다. 그걸 처음 얘기하신 분이 워런 버핏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현금흐름이 그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국은 최근 한 10년 들어와서 현금흐름을 좀 투자자들이 보기 시작했죠. 네.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대우주 이익은 나는데 흑자 소산이 나는 기업들을 보니까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결정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IMF 직전에 보시면은 네. 그 한국은행 자료도 있거든요. 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안 맞아요. 갭이 벌써 우리나라 기업도 예, 그 당시에 본. 예. 그래서 그거는 단순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어디 가서도 그 리스트 안 알려주십니까? 저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간단합니다. 네, 간단하게. 저는 그래서 주식 네. 중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네. 그 리스트 안에서 고르면 안전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아니, 네. 이렇게 뭐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도 한, 할게요 하면 네. 되죠 뭐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현금흐름과 예. 순이익 보면 된다니까 예. 그거는 뭐 엑셀로 본인이 알겠습니다. 투자를 예. 고민하시면 예. 최근 몇 년간 그게 일정한지 한번 확인해 봐라 예. 예. 대개는 시가총액 큰 회사들이 깨끗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아니에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시가총액은 큰데 예. 그 기준에는 탈락하는 회사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한국 투자자들 1대 몇 년째 1대1로 관련해서 투자 많이 한 기업이 그 세계 고속철도 1, 2위 기업이란 중국 중철이 있어요. 중국? 중철. 중철. 예, 그러니까 예. 고속도로 세계 판매 점유율 기술 고속철도 예, 1위 예. 기업인 중국 중철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을 보시면 전혀 매치가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또 한국 투자자들 이제 저는 중국을 좀 많이 아니까 많이 투자한 그 보리협 흡능원이라는 세계 태양광 1위 기업이 있어요. 이름이 보리협흡. 보리협흡. 협흡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예, 한국 투자자도 중국 투자하신 분이 많이 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거기도 기업도 보면 도중 낮추기예요? 전혀 배치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국 투자하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1위 기업 투자를 하고 하는데 1위 기업 중에서도 알겠습니다. 다시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쪽에서의 반론이라든가 예. 우리는 업종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설명 중에 뭐 나름 설득력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없습니까? 중요한 거 제기하는 분이 없죠. 아 묻지도 그런 않고 걸, 예, 그런 거를 아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죠. 예를 들면 중국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단 언어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한국 증권사, 그러니까 한국 증권사 자료나 중국 증권사의 자료, 이거 구글 번역해서 보시거나 이러다 보니까 예. 그 중국 기업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소문에 의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많죠. 예를 들면 그렇군요. 1위 기업이니까 뭐 한국 옛날 70년대, 80년대 생각하시고 그냥 투자를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단순한 계산법으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예. 꼭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은 적어도 돈을 버는 건 두 번째 치고 잃지 않아야 일을 벌죠. 돈을 잃을 네. 확률을 확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에서는 그 이익의 질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ROE가 북별분의 어닝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곱해지는 게 퍼가 되고 PBR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퍼하고 PBR의 근간이 되는 게 빅밸류하고 어닝이니까 어닝의 네. 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과 현금을 그러네요. 보고 북밸류의 질을 또 보시려면은 네. 그 현금이 자산 대비 얼마인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금이 자산 대비 몇 프로가 되는지. 자산 갖고 있는 것 중에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예. 예를 들면 삼성전자 CFO 같은 경우에 한 3년 전에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 CFO가 네. 잘 나서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잘 나서진 않아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인터뷰한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우리는 현금 비율을 예를 들면 자산 대비 얼마 정도 유지하고 네. 부채 비율은 유이자 그냥 부채 비율이 아니라 이자가 나는 부채 비율은 자산 대비 얼마인지 유지한다 그런 네.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 기준을 보시면은 글로벌 기업들은 최우량 기업들은 최소 10% 이상을 자산 대비 유지합니다. 현금을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정들이 비상현금을 항상 뭐 통장에 얼마 있어야죠. 갖고 있는 것처럼 예, 예. 뛰어난 기업들은 10% 15% 이상 예를 들면 중국의 마오타이 같은 현금 비율을 50% 이상 항상 유지를 하고 자산 대비 네. LMS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한 20% 정도 삼성전자도 한 10에서 15%가 꾸준히 유지하고 예. 근데 또 망하는 회사는 사인을 주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자산 비율이 현금 대비 자산 대비 현금 비율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거 쉽게 말하면 네. 현금 없어진다는 뜻이네요. 예. 근데 그게 그런 그 명확하게 사인을 주거든요. 그런 사인이 나올 때는 기업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네.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10% 아래로 내려가 계속 있거나 평균 우량 기업들은 1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선이 맥시멈이냐면 제 기준을 보면 5% 네.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굉장히 조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무제표에 있을 텐데 눈에 보이죠. 그 재무제표는 사실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닝을 아까 질을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네. 분모 질은 분자의 질은 아까 이익과 현금으로 체크하고 예, 예. 또 어닝이 북밸류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산의 질이라는 거는 이제 재무 상태표에서 네. 그 회사의 현금이나 현금 창출 능력이 진짜 있는지. 예를 들면 현금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자산의 질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하는 제 질문은 예. 그게 그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가 사실이라는 근거하에 요거와 요것도 비교해보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하는 건데 그 자체는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익이 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까 CCR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자체도 아, 1번 기준에서 떨어지면 예, 뒤에 건 없고. 예. 어. 예, 1번 기준에서 대부분 걸러지고 예. 두 번째 자산 분모인 자산의 질을 보는 경우에는 네. 예, 자산 중에 현금이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된다면 현금이 경제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장사는 잘 된다고 하는데 대체자표 재무상태표 현금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실 못 믿는 아,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지만은 예. 쉽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장부상 돈을 많이 벌면은 대체자표 돈이 현금이 많이 있는 게 보일 거고. 네. 그다음에 이익하고 현금이 매칭이 될 거고. 예. 예를 들면 사회자님이 만약에 뭐 분식점을 한다. 제가 뭐 치킨집 오늘 분식회계 얘기하는데 왜 분식점을 아, 한다고 예를 드세요? 하신다고 하면은 치킨집이나 한다고 네. 할 때는 예. 그러면 이익하고 현금하고 딱 맞죠. 매일매일 결산을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네. 내가 분식집을 하거나 커피집을 하거나 현금하고 장부하고 딱딱 맞잖아요. 그게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도 사실은 기간 차이는 있지만은 이익하고 현금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게 당연히 맞아야 할 그런 것들이 90%의 기업들이 안 맞습니다. 안 맞죠. 우리나라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몇 년 전에도 회계사가 이제 회계감사 하라고 하면 예. 자 이제 이 장부에 의하면 현금성 자산이 27억 있다고 하시니 예. 자 이제 예금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예금으로는 7억이 있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로 20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CD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옆집에서 빌려온 건지 잠깐 어디 갖고 온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예. 이름도 안 써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회계사들은 또 CD 나왔다고 골치 아파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회계법인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 상장이 200몇 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네. 소송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어요. 회계법인 상대로. 그런데 대부분 미국 회계법인들이 이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전기자동차 회사도 중국 나스닥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또 미국 투자자도 이제까지 손실 본 금액이 200조가 넘다고 그래요. 소송 금액을 하면 네, 200조. 네. 예. 최소 200조가 넘는다고. 그 소송이 다 들어와 있는데 회계법인이 거의 이기거든요. 왜냐하면 회계법인이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 회계법인은 그 숫자의 진실성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프로세스를 해서 맞아요. 회계법인의 네. 잘못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투자자들이 근데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회계법인이 그거를 정확하게 맞고 틀린 걸 짚어준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건 네, 아니거든요. 네. 근데 미국 회계법인 의견서에 보면은 그런 건 명확히 연결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건 그런데 네.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상에서 이거와 이걸 맞춰보고 이거 두 개를 계산해봐라 하는 거란 건데 그래서 그조차 거짓말일 수는 없습니까 하는 특히 이제 맞는다는 기업들도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장부만 맞춰놓고 실제로는 없는. 근데 일단 그거는 이제 그건 알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글로벌 기업 예. 대기업 중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예. 계속 왜냐면 그건 믿어야 된다. 왜냐면은 예. 그 회계나 재무 숫자를 5년 10년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 땜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한 해 정도는 현금을 속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예를 들면 이익하고 현금으로 매치 같은 것도 계속 보면은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예. 계속 그럴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안 되죠. 내부 고발자든 예. 뭐 회계법인이 바뀌어서 들어갔을 예. 경우에 발견이 되든 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예. 이제 혹시나 해서 묻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나라가 불가능한 게 그 나라는 가능한 게 많으니까요. 중국은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사회자님 말씀하신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예금 잔액 증명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계속 뭐 예. 매년 거짓말하면 예. 근데 아주 대기업 정도는 중국도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그러니까 상장기업 중에서도 좀 적은 규모의 상장기업은 아직도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 검증되고 이런 기업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또 어떤 회사를 믿고 투자해야 되겠으며 중국 회사라도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만 그 폭탄 안 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물어보시면 네. 저는 이렇게 하죠. 중국에 그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미국보다 훨씬 적지만 네. 자본 반환을 꾸준히 해주니까 그 손실 가능성이 그렇겠죠. 그렇죠. 그 자체가 거짓이라면 그것도 못할 테니까. 꾸준히 주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꽤 있습니다. 중국도. 그런 게 위주로 하면은 그거는 찐일 가능성이 높네요. 예, 특히 이제 중국 기업이 배당을 해준다는 의미는 한국이나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이 배당을 해준다는 의미보다 훨씬 큽니다. 네. 중국 사람들 우스갯소리 옛날 어른분이 그런 말 하거든요. 네. 중국 사람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건 진짜 어렵다. 진짜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 배당을 꾸준히 해주는 기업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네. 가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네요. 어떤 기업들 그럼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건 좀 여쭤봐도 되겠어요? 예,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저는 지금 2015년부터 꾸준히 갖고 있는 게 마오타이. 마오타이. 예, 우량에. 술 주로 술. 그다음에 중국 평안보험. 네. 항서제야, 알리바바. 그다음에 저희 자문한 고객은 이제 텐센트.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아시는 기업이죠. 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조금 하나 말씀드리는 건 아시는 건 아니고 익숙한 기업들이죠.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는 거고 그냥 교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제가 그 오랫동안 그 한 대기업 오너하고 투자 이걸 이 얘기를 해요. 한국의 그 200대 상장기업 오너하고 80몇 년 된 오너하고 투자 기업을 하는데 네. 그 젊은 오너인데 저희 한국 사람들 투자하는 기업에 미국 기업 투자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웬만한 투자자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 고객이? 예, 그 애플에 대해서. 애플에 투자를 뭐 6년 이상 하시는데 네. 저하고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시거든요. 몇 개 기업 갖고 그 기업 그 오너는 많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 증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아, 회사 돈으로? 예, 예. 운영을 하시니까 어디 기업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그 우리나라 회사에서 가장 해외 유가증권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익숙한 건 아니고 진짜 아시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예. 거기에 연결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예. 한국보다 삼성전자 우량주 같은 경우 외국 기업 지분이 92%가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 제가 한국 투자자들한테 삼성전자 잘 아시나 물어보면 잘 아신다고 그래요. 그럼 30분 이상 설명하실 수 있냐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익숙하신 거죠. 네.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네. 보면 맞아요. 그러면 네. 같이 사는 남편도 그냥 익숙한 사람일 뿐이죠. 네. 아는 사람 아니라. 근데 투자한 데는 진짜 자기의 소중한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가끔가다 인터뷰 가서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의 소중한 돈이고 저 같은 경우도 IMF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돈의 소중함을 그때 굉장히 많이 주변 사람들 보면서 느꼈거든요. 네. 그 직업 잃고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소중한 돈이니까 공부를 하셔서 네. 익숙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아셔서 하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그럼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뭐 중국만 오른 건 아니라 네. 한국, 미국 다 올랐는데. 네. 과열은 아니에요. 뭐 투자 지표 같은 거 보면 뭐 PER이 막 그냥 큰 숫자들 나오고 그러면 저거 지금 사도 되나? 회사는 좋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중국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10년 네. 보시면 지수는 3천에서 크게 변동이 없어요. 2007년에 6천이 넘어서 갔고 네. 2015년에 5천 넘어갔고 그 빼고는 거의 3천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4천 개가 됐어요. 몇 년 동안 천 개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돈 번 제대로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에 돈을 번 기업은 10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개 기업 정도 중국 기업을 사신 분은 돈을 벌었고 네. 그렇지 못한 분은 돈을 못 보셨고 향후에도 그렇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새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반도체나 뭐 AI 뭐 이런 전기 자동차 막 사시는데 네. 저는 그 반대거든요. 그 기업 중에서 잘 되는 기업은 결국은 한두 개고 나머지 기업은 도태되기 때문에 지금은 구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중국의 AI 기업, 중국의 뭐 저 자율주행 기업, 전기차 기업 이런 네, 지금은 구별이 정확히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전기 자동차 세계에 잘 나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텐센트, 알리바바 계열사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어느 기업이 잘 될지는 구별이 안 되죠. 만약에 분산 투자 개념으로 예를 들면 세 기업을 조금씩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알겠어요. 내 전 자산을 모르는 데다 투자하는 건 아니죠. 투자 스타일이 보면 네. 저 미국의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하고도 유사한 것 같아서 그분도 잘 모르는 거 안 하고 네. 돈 벌고 있는 거 사지 돈 벌 것 같은 거는 안 사는. 제가 그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 정 SS를 운영할 때 네. 네. 그 당시 한국의 그 재수학원 한국의 2대 재수학원 회장님을 저희 주주였거든요. 네. 그분이 70몇 세신데 미국 유학 MBA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 재수학원 분이 60몇 년 된 재수학원입니다. 한국의 이름만. 네, 그분 회장님이 갔을 때 저한테 한번 인터뷰하실 때 장 대표 투자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회장님 재수학원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만 뽑아서 재수학원에서 뽑지. 네. 우리 그렇게 한다고. 네. 그게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이 1%에 들어간 애들이 예. 서울대 연구 그러니까 공부만 보시면 서울대 연구 확률이 높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상 그러거든요. 네. 우등생이 계속 우등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학생도 다시 공부를 잘할 수는 있죠. 네. 기업도 사람이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이 주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예. 확 바뀌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아요.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예. 왜냐하면 예. 그 구성 요소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식 투자에서 가장 손실을 보게 하는 요소가 에이전트 코스트 않습니까? 네. 사람의 대리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리 DNA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무형 자산이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축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잘해왔던 기업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도 좋고 시총도 높을 테지만 네.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전혀 모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고른 다음에는 그런 회사에서 고르는 게 안정적으로는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 제 경험상 투자를 해보니까 실제로 입증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 기업 중에 지금은 투자 안 하시고 있지만 중국 기업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다 하시는 건 아니고 테니까. 아까 선별해서 예. 그러니까 중국 하고 싶으신 데는 다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는 예. 여쭈려고 했던 게 예. 지금 당장 뭐 하나 좀 더 새로운 걸 하나 고르려면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어요. 지금은 계속 제가 매수하는 기업은 그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네. 마오타이나 그 중국 평안보험이나 이런 기존에 입증된 기업 중에서 경제적 혜자가 큰 기업을 계속 매입하죠. 예. 너무 고평가된 것 같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을 투자하면은 예. 예를 들면 마오타이나 우량이나 알리바바 이런 게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1년에서 중국 기업들 보시면 변동성이 30-40% 변동이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 2년, 3년, 5년을 보시면은 그 변동성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멀리 보면 네, 뭐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보면서 십몇 년 하는 거 제 경험적으로 보면서 변동성 1년에 뭐 40-50%도 되거든요. 근데 10년 넘어가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아닙니다. 길지는 않아서 네, 더 네. 질문 드리기에는 그런데 네.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꼭 한번 나와 주십시오. 그런데 진행자는 김프로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뭐 3프로 TV가 뭐 계속 되겠습니다만, 저하고 오래 보실 것 같습니까? 김프로님하고 오래 보실 것 같습니까? 예, 선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실시간 테스트에서 어떤 분이 꼭 하나 여쭤봐달라고 예. 한 게 있어요. 예. 중국 부동산 시장 괜찮습니까? 불안해서 여쭙는 것 같아요. 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고평가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돈은 그 통계를 보면은 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큰 글로벌 기관 자금들은 계속 그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 투자를 더 늘리고 있어요. 주요 도시에 일선 네.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네. 네. 그리고 또 중국의 그 개인 투자자들도 네. 중국인 개인 투자자들도 대부 자산을
부동산이 계속 그 인적 자본을 배분합니다. 주식에 배분하는 금액은 적고 대부분 중국 부자들이나 보통 중산층들이 돈이 생기면 여전히 부동산을 선호합니다. 그럼 어떤 그날에 부동산이 불안하냐 아니냐, 거품이 꺼지냐 안 꺼지냐는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체들인 그 나라 국민들의 투자 성향이 매우 중요하다. 투자 성향도 중요하고 예. 예를 들면 중국 4대 도시 같은 경우 상해, 심천, 북경 이런 4대 도시를 보시면은 임대 수익률이 예. 시내나 그 시내 대도시 임대 수익률, 상가나 주택 임대 수익률이 2% 넘어간 경우가 10년 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 어찌 보면 비싸다는 표현일 수도 있을 텐데요. 비싸는데 임대료가 막 올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이 계속 낮다는 얘기는 배당이 올라가도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률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임대료가 아, 맞아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 계속 올라가는데 그 속도에 비례해서 집가나 상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4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희소성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4대 도시는 외국인도 그렇고 중국 개인들도 네. 계속 삽니다. 예를 들면 4대 도시에 진입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그 예를 들면 상해나 북경이나 심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따지면은 복권이나 똑같아요. 네. 집을 사야만 그 지역의 후코 그러니까 호적 같은 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집을 오너십이 있어야 네. 시티즌 집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요. 상해 사람들은 뭐라고 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 영주권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상해. 예. 상해 그 우리나라는 정말 그러면 야, 그게 뭐 집 있는 사람만 사람이고 분명 그렇게 나올 텐데. 중국은 완전히 그게 이동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10년 예를 들면 상해 같은 경우 후코 얻으려면은 10년 동안 거주를 하고 집을 사야 되고 사회 보장료 이런 세금 납부해야만 네. 그 상해 시민의 후코를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그 주식 중국의 부동산은 계속 올라요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4대 도시는 저는 단기적으로 1, 2년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 5년, 4년, 10년을 보면 절대로 외국인들 일단 사과 계속 돈이 들어오고 중국 개인들도 그 4대 도시에 진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교육 문제도 예. 있고 중국 교육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한국 사람보다 오히려. 그 학군 지역의 집값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은 그 정도 아닌데 그 중국 개인들의 수요가 훨씬 큽니다. 예. 그걸 감안하면 좀 집값이 예. 비싸더라도 충분히 받아낼 예. 만하다. 예. 예. 4대 도시 이외에 다른 4대 도시 이외에는 조금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 있다고 네. 보세요. 그 리스크가 네. 어떤 영향을 줄까요? 괜찮을까요? 지방 도시의 부동산들은 한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한국도 그렇죠. 보시면 예. 서울 수도권 위주로만 오르잖아요. 지방은 예. 오히려 뭐 오히려 빠지는 데 상당히 많잖아요. 중국은 그게 좀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4대 도시로 모이는 게 특히 이제 중국 20, 30대가 도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 네. 그래서 도시를 선호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또 한국은 집 없다고 결혼을 안 하게 하잖아요. 근데 집이 없으면 결혼을 중국에 거의 포기합니다. 상대방 여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하고 좀 틀린데 중국은 그 약간은 옛날식인데 집이 네. 있어야만 여자한테 청혼을 할 수 있어요. 거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것도 대도시에 집 있어야 돼.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 시험, 그러니까 어머니가 면접을 할 때 여자 어머니. 그건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4대 도시 이외에 다른 도시에서의 부동산 거품이 네. 상대적으로 근데 4대 도시 이외에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해결되셨죠?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쭌 거 아닙니다. 뭐 맨날 이 프로는 부동산 질문만 한다고 그래서. 네 예. 오늘 포컴 에셋 투자자문의 장웅래 대표님 다시 한번 나와주실 거 약속했고요. 예. 예, 다시 한번 오실 때도 이 프로가 진행할 겁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